자, 여러분들, 자, 이제 재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분명 여러분들, 이 슬픔을 딛고 더 좋은 대학에 반드시 갈수 있는 이 재수라는 생활은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을 분명히 응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재수생들, 삼수생들, 분명히 국어가 생각처럼 만만치 않고 1년 내내 국어만 해도 3년 내내 국어를 해도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수를 성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눈물을 흘렸는가, 내가 왜 국어를 실패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방식의 공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여러분을 눈물 흘리게 한 잘못된 국어 공방식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일단은 수업을 들을 때 분명히 밑줄을 치고, 뜻풀이를 하고, 심지어 거기에 해당하는 지식을 주입하고, 그리고 요약 정리된 자료를 받고 했을 겁니다. 자,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국어 눈물을 흘린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올해도 여러분들 국어 점수 상승은 없습니다. 국어의 본질을 이해하십시오. 잘 보십시오. 문제를 풀어보셨죠?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시간 내 푸는 것이 버거웠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어 공부의 올바른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힘을 만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오랜 동안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점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아직도 또 잘못된 방식으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분명히 수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고3 때 열심히 뜻풀이 받아 적었고, 열심히 지식을 받아 적었고, 열심히 자료들을 집어와서 읽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나왔습니까? 수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 문학작품을 나는 100개를 정리했어, 나오겠지.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정리 많이 해줬어, 나오겠지. 수능은 101번째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자, 문학작품을 정리했더니, 오, 그 작품이 나왔어? 그런데, 문제는 똑같았습니까? 선택지 똑같았습니까? 선택지는 완벽히 다릅니다. 수능의 본질은 동일한 작품을 네가 알고 있더라도, 동일한 제시문을 너희가 독해를 하더라도 주어지는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새롭게 해석해봐라 라는 걸 묻는 게 수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을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밑줄,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밑줄 중요해 받아 적었죠. 뜻풀이 받아 적었죠. 나올 것처럼. 그 지식 써먹을 데도 없는데 지식 주입했죠. 그러면서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방식이 또 이렇게 반복된다면 절대 점수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서도 빠르게 독해력을 키우는 이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이 방법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글을 읽는 겁니다. 이때 논리적 독해라는 요즘 선생님들이 논리적 독해라는 말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때 논리라는 건 글쓰기 논리를 말하는 겁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따져가는 논리 독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길고 긴 지문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 지문 분석하다 시간 끝납니다. 중요한 건 포인트가 뭐냐면 글쓰기 논리란 지금 보듯이 첫 문장만 봐도 나머지 문장이 이첫 문장의 범위 속에서 어떻게, 어떤 걸 핵심으로 움직인지를 벌써 추론하고 선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첫 단락을 봤을 때 첫 단락만 봐도 나머지 단락에 어떤 내용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미리 추론하고 그 범위에 맞게 독해하는 능력이 진짜 글쓰기로서의 논리적 독해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학도 보십시오. 문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많이 받아 적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그거 안 나온다는 거 제발 제발 명심하십시오. 받아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은 합격으로부터 멀어지고 1등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무엇이든 나와라. 나는 문학에서 해석의 절대적인 기준을 잡아서 이 기준에서 내가 스스로 그게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소설이든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주마. 여러분이 받아 적은 내용이 아닌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이 아닌 객관적으로 풀어가는 힘을 키울 때 문학은 15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겁니다. 문학을 15분 안에 끝내고 비문학을 시간을 들여서 논리적으로 읽어간다면 여러분이 지금 5등급이어도 6등급이어도 1등급으로 갑니다. 많은 학생들이 5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올해 수능에서 1등급으로 많이 점프를 했습니다. 이 글읽기 논리를 익힐 때 문학 내가 혼자 해석하는 능력 역시 문학도 비문학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보기랑 선택지를 잘 보기만 하면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도 받아 적고 그냥 문제 푼다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모의고사. 시중에 있는 많은 모의고사를 풀고 학생들은 이 모의고사만 풀면 여기서 나올 것처럼 또 기대를 합니다. 감남태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죠. 슬프죠.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그 친구 강남 친구 아닌데 둘 다 헤매고 맙니다. 여러분이 진짜 따라갈 친구들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세요. 이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제일 좋은 건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좋은 이유는 3개월 동안 최고의 교수님들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논리적으로 글을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있는 문제 그 수준은 안 됩니다. 논리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의고사에 제발 매달리지 마시고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는 겁니다. 제대로 분석한다는 건 해설지를 보고 뜻풀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제발 해설지를 보고 여기에 정답의 근거가 여기 있었네, 이것 때문에 오답이었네 라는 거 올바른 공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비문학을 틀렸다면 내가 글을 제대로 못 읽었고 읽어갈 때 요 핵심 포인트를 못 잡았네 라는 걸 잡기 위해서 글을 오히려 논리적으로 여러 번 읽어보고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해설지를 보는 건 죽음이고 그 해설지에는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1도 나와있지 않고 단순히 뜻풀입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푸는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의 비문학은 어떻게 지문이 형성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구나. 문학이라면 문학에서는 보기를 어떻게 주는구나. 그럼 보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어떻게라는 것을 연구하고 익히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그게 6월이든 9월이든 상관없이 시기와 상관없이 이게 완벽하게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뭐든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의고사가 점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점수를 보장해 주는 건 이걸 통해 내가 혼자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가 여러분의 또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 모의고사 쫓아다니지 말고 문학 혼자 읽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 비문학이 무조건 우선순위. N생들한테 제가 추천하고 5등급 이하 친구들이 1등으로 갈 수 있었던 거는 눈 뜨면 비문학 논리적으로 읽는 겁니다. 글쓰기 논리로 읽는 겁니다. 그냥 논리란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에 말한 것처럼 기존에 들었던 수업, 기존에 했던 공부 방식에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번 다시 모든 강의들, 여러분 이제 N생이니까 다 맛보기든 모든 것들을 돌려보시고 선별 비교해 보시고 정말
이게 내가 고3 때와 다른 방법, 나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찾아보시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열심히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할 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시고 그 고민이 생기고 고민의 답을 찾았을 때 그 다음에 열심히가 이루어진다는 거 명심하시고 N생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 점수가 안 나온 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방법들을 전달한 그런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 있게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